안녕하세요, 친구들. 구역 당장 당대장 캡틴입니다. 안녕하세요, 탐구대원 진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탐구대원 김태현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대원들이 캡틴 집에 놀러 왔는데 어젯밤에 혹시 이상한 일 있지 않았나요? 네. 막 쿵쿵 긁는 소리 나고 막 지끈. 아니, 평소에 없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캡틴, 예.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땀 흘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무서워서 흘리는 거예요. 우리 태연이 어떡해요? 아, 이제 자야겠다. 불 꺼야지.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술을 들었는데 분명히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지? 어? 귀신 있나? 귀신이야, 따따! 아니, 글쎄. 우리가 지금 빨리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찾아야 됩니다. 캡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고 싶어? 너무 무서워. 이번 시간 탐구 주제는 이걸로 하죠. 자, 친구들. 그 소리의 정체가 뭔지 우리 가서 빨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출발! 무서워. 친구들, 지금 우리가 1층이거든요? 어제 났던. 1층. 빨리 1층. 그 소리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들! 여기서도 소리가 났었어. 방금 소리 났지? 아,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주방에서 나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났나? 쥐 같은 게 막 나오고. 냉장고 소리였나? 거기 밑에 뭐가 있어? 없어요! 여긴 없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없어! 여기 없어요? 여기 아니에요. 그럼 저 방으로 가자. 자, 친구들. 어제 여기서도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여기 있었는데! 대원들, 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절대 소리를 못 찾을 것 같아. 네. 우리가 흩어져서 캡틴은 여기 1층을 찾아볼게요. 1층 우리 둘이. 그래요. 대원들은 2층에 가서 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태연아, 누나만 믿어. 다 찾아줄게. 아, 있을 텐데. 자, 이거 내 주먹인가? 너? 혹시 여긴가? 아닌데? 여긴가? 아니네! 다시 넣어. 어디지? 혹시 여기 안에서? 어떻게 열지? 그 소리 찾는 건 못할 것 같고 그냥 놀자. 숨어볼게. 캡틴 있을래. 꿀꿀 숨어 빨리. 나도 숨을 거 잡아야 되니까. 알까? 여기 숨어야 되나? 이렇게 숨을까? 태연아 숨었어? 아직 누나 숨었어? 이씨 모르겠다.
간다. 들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타났다. 빨리 이 소리 정신을 밝혀야 돼. 밤에만 하는 게 아니었어. 낮에도 나는 소리야.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친구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올라가서 대원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소리가 난다고 말해줘야겠어요. 나죠, 나죠. 들었죠? 대원들! 대원들 어디 있어, 대원들? 대원들? 거기서 뭐해요? 아니, 밑에 있었는데 대원들이 올라가자마자 밑에 소리가 시작했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엄청 크게 들렸어. 피디님 맞죠? 밤에 들었던 그 소리야. 그래서 캡틴은 위에서 났다고 생각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 소리 듣고 숨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 소리 안 들었어요. 혹시 캡틴, 방구 낀 거 아니야? 아니, 방구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일 없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가 대원들이 올라와서 뭐 했어요? 저요? 소리 찾았죠. 소리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를 찾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길래 대원들이 올라가자마자 에? 뭐라고? 의자 밑에도 보고 서랍 닫았다 열었다 하고 냉장도 봤는데 저는 문 잠갔다가 열고 뛰어다녔어요. 잠깐만. 네? 캡틴 감이 왔어. 친구들 소리 정체를 알 것 같기도 해요. 자, 캡틴이 다시 1층에 내려갈 테니까 네. 아까 의자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네. 그거를 한번 다시 해볼래요? 네. 자, 친구들 감이 왔어요. 소리 정체를 알 것 같아요. 자, 예진대원. 네. 의자를 한번 움직여보세요. 네. 문에서 의자 끈 소리였네요. 자, 그 다음에 태훈 대원이 문 쾅쾅 닫아보세요. 네. 이봐. 이봐. 귀신 소리가 아니라 문 닫는 소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태훈 대원이 다른 방으로 한번 뛰어가봐요. 찾았어. 대원들. 네. 대원들이 위에서 의자 끄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이렇게 다니면서 쿵쿵쿵 하는 소리, 이 소리가 바로 밤에 우리 잠자기 전에 들렸던 그 소리인가 봐요. 근데 캡틴, 우리가 자는데 어떻게 쿵쾅쿵쾅거려요? 그리고 태민이 지금은 캡틴 가족이 있었잖아요. 캡틴 애기들이 내는 소리였나 봐. 자, 친구들, 방금 났던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캡틴! 네? 저희 집 위에서 공사를 했는데 하면서 망치질도 막 하고 드릴도 막 바닥에 써가지고 되게 시끄러웠어요. 우리 강아지가 제일 층간소음인데. 맞아요. 이 층간소음은 다양한 소리를 내거든요. 우리가 의자 끄는 소리, 다니는 소리, 그 다음에 TV 소리.
그래서 네. 캡틴이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건 바로 소음 측정기인데요. 소음 측정기? 우리가 방금 냈던 소리를 한번 측정을 해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 전에 여기에 평균적인 소리가 얼만큼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조용히 가만히. 412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 412 정도 나와요. 소리가. 자, 우선 뭐부터 해볼까요? 의자 끄는 소리. 아, 맞아. 의자 끄는 소리 진짜 시끄러웠어요. 의자 끄는 소리가 거의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59 나올 때도 있고 60을 좀 넘어갈 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57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와, 엄청 크네요. 우리 다른 소리도 한번 탐구해볼까요? 네. 문 닫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뛰는 소리가 49에서 50 가까이 나와요. 자, 대원들. 네. 우리가 층간소음을 한번 측정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 층간소음 기준이 낮에는 43dB이라고 합니다. 층간이 43dB 이상인 소리를 다 층간소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측정한 값들은 기준치를 다 넘어선 측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맞는 거죠. 하지만 이게 밤에 들린다고 하면 더 큰 소음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밤은 낮보다 더 조용하죠.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주변이 더 조용하기 때문에 더 크게 들려요, 소리가. 밤은 38dB.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도 이렇게 닫고 다 닫혀 있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까요? 땅도 막혀 있고. 네, 다 막혀 있는데 막혀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진동. 진동으로. 아, 예전에 우리 탐구고. 기억나요? 자, 친구들. 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동. 진동 때문입니다. 와, 내가 맞췄다. 벽과 벽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2층의 천장은 윗집의 바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벽과 벽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소리도 벽을 타고 진동을 통해 위에 전달이 되고요. 윗집에서도 이렇게 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친구들. 눈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실험을 하러 떠나볼까요? 네. 자, 출발! 출발! 자, 친구들. 네. 소리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이 소리는 어떻게 나냐? 네. 바로 진동을 통해서 나죠. 진동! 이게 바로 소리 굽쇠라는 겁니다. 아, 저분. 이거 그거 자석! 자석 이렇게 쭉! 자석이랑은 달라요. 이건 쇠인데 네. 이거를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는 이유가 여기 진동이 나기 때문에 진동이 날 때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귀에 있는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이걸 눈으로 보는 실험인데요. 어떻게 하냐?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이걸 물에 넣게 되면 진동이 있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안 흔들거릴 것 같은데? 안 흔들릴 것 같아. 물에 넣으니까 진동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질까요?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태운 대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무도. 자, 예진 실패! 예진 대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거든요? 예진 대원 잘할 수 있어요? 소리 못 들리고. 아니, 예진 대원 해봐요. 꺼지는 소리가 났는데요, 방금 전에?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 실험. 예진 대원 반쯤 성공했는데 티가 안 나요. 제가 왜 안 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근데 아, 다 넣는 게 아니구나. 다 넣는 건지. 이거예요. 자. 자, 시작. 자, 친구들. 지금 보면 이 소리 굽쇠의 진동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튀죠? 네. 이게 바로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소리가 벽을 타고 이렇게 물처럼 튀어서 진동이 느껴져서 밑에 층에 소음이 되는 거죠. 이제 원리를 알겠나요, 친구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층간소음을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다, 고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거.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뭔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